저 되게 특이하네. 혼자 먹는 밥? 성별, 나이, 직업 아무것도 서로 모르시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냐고요? 정말 밥을 혼자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다른 목적을 두고 모이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밥을 위한 모임이라는 게 확실해지면은 제가 이쪽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함께 쿠킹의 샘킴 셰프인데요. 아, 샘킴 씨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약간 조금 미심쩍인 부분이 발견돼서 혹시 그 요리 모임을 가장해서 남자 넷, 여자 넷 해서 이렇게 정말 아니에요. 그래요? 순수한 그런 요리. 네. 그러면 제가 초대에 응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날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샘킴 셰프인데요. 일전에 저하고 통화했었잖아요. 네네. 몰래 잠깐 나올 수 있으세요? 앞쪽으로요. 아, 네. 통화 때문에 잠시 나와 있어요, 지금. 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하신 분 맞죠? 네, 맞죠? 다 와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미니 피자 만들기로 했는데 그 도우 만들었어요. 자, 그럼 저희 함께 쿠킹 혼밥 버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신다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새로운 문화를 저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